요 위에 상판이 내리면 아, 내리고 예. 잠자고 위에 2층이 생기는 거죠. 아, 몇 명이나 들어가? 여기 두 명. 두 명. 네, 여기 두 명. 넘버원이죠, 이거. 아, 그래요? 이런 거 한 대 있으면 뭘 걱정을 해요. 집도 필요 없지, 그냥. 천만 원 정도면 지금 이상식 올 때는 위에 거 빼고 밑에만. 그래서 번호판도 바뀌고 등록증도 다시 받고 그래서 약간 좀 높아지고, 높아요. 네. 좀 낮아져. 다 있는 거를 의자는 탈거하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도 드실 수 있고 TV도 보실 수 있고 취침하실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취침하시고.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거를 직접 제작을 하면서 또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판매된 제품들에 한해서 또 AS까지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포괄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은철 씨네 캠핑카가 만들어지는 곳, 경기도에 자리한 한 캠핑카 회사입니다. 와, 규모가 정말 크네요. 자동차 전수장 같기도 하고. 네, 은철 씨의 주 활동 무대는 바로 이 널찍한 작업실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갑니다. 아니, 멀쩡한 차 지붕을 막 잘라도 되는 거예요? 막이라뇨. 10년째 캠핑카를 만져온 은철 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난이도 작업이에요. 완전 뻥 뚫렸네. 개조를 하려면 좀비에 솔개까지 아는 게 많아야겠어요. 맞아요. 은철 씨는 북한에서부터 차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직업이 이미 자동차 쪽에 딱 정해놓고 공부를 했었고 그냥 한국에 왔을 때는 아 이걸 내가 여기서는 편하게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북한에선 운전 면허를 따기도 힘들고 운전수가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그 꿈을 한국에 와서 이뤘다는 게 참 대견하네요. 네, 은철 씨는 한국의 대학에서 자동차 정비를 전공했는데요. 대학 때 캠핑카 회사로 실습을 나왔다가 그 매력에 빠져서 캠핑카의 세계로 들어왔죠. 지금은 제작 부서에서 직원 둘을 데리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어김없이 또 선배님을 허출하네요. 아무래도 10년 차 제작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놀고 박았다가 다시 뺐다가 나서 그래요. 벌어져 버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다 걷어내고 새거로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배울 점이 정말 많고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꼼꼼함보다 빨리빨리를 원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근데 꼼꼼하고 네. 꼼꼼하고 깔끔하게 이런 작업은 진짜 꼼꼼함이 생명이겠네요. 1cm라도 어긋나면 손해가 크겠죠. 여기서 뭐 약간 하나라도 틀어진다거나 뭐 이러면 올라갔을 때 이제 다 완성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정작 딱 조립할 때 되면 또 오차가 생기면 그걸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작업한 지붕이 얹어졌고요. 텐트까지 촘촘히 끼우면 루프탑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죠. 신기하네요. 2층이 짠 하고 생겨났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층 요 베드가 내려오면 2층 침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도 이제 침실 공간을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은철 씨 손을 거쳐간 캠핑카만 수백 대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점검 또 점검이 완전 습관이 됐나 봐요. 초기할 때는 많이 실수를 했죠. 도면을 잘못 그려서 이제 생산 자체가 잘못되어서 온 적도 있고 또 전기 제품을 설치하면서 또 혼선 나가지고 제품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겪죠. 실수를 하라는 건 아니네요. 아유 당연히 하죠. 사람이니까 많이 하는데
두 번, 세 번은 반복이 안 되게끔. 예. 최고의 선생님은 실패의 경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게요. 은철 씨 뒷정리까지 하고 퇴근하나 본데 좀 소드르네요. 아, 그게 말이죠. 이제 직장에선 퇴근했지만 집으로 얼른 출근해서 육아를 해야 하거든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 집사람은 8시에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예, 제가 집에 가 도착하면 한 10분 정도 볼 수 있을까? 예. 아내와 바톤 터치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들. 어, 다정 다감하게도 누른다. 아들만 둘인가 봐요. 아, 오늘의 주인공을 우리가 만난 거죠, 이제.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북한 출신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째 두 아들을 얻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애들이 아주 뭐 아빠 꼼짝치네요. 제가 근무가 3교대니까 근데 3교대인데 거의 오후랑 밤 근무를 하니까 오면 그냥 제가 나가고 들어오면 또 가고. 진이야, 엄마 간다. 종합병원 간호사인 아내와 평소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는 애틋한 부부랍니다. 수고하세요. 아이고, 엄마가 발이 안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애들 저녁밥도 아빠 담당이군요. 어, 아주 능숙해 보이죠? 밥 먹자. 밥이 왔다. 여기 네 밥이라? 밥 다 먹은 사람만 TV 보여줘야지. 밥 먹이는 것도 척척. 슈퍼맨 아빠가 여기 있네요. 뭐 다 하는 얘기긴 하겠지만 아빠를 친구처럼 네, 생각하고 정말 뭐 중고등학교 돼서도 놀러도 같이 다니는 그런 특히 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아빠가 되고 싶죠. 근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뭐 아이들에게 최고의 친구 같은데요. 나중에 중2병도 잘 넘기길 바랄게요. 다음 날 아침, 캠핑카를 만들던 은철 씨 갑자기 텐트 조립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지금 하얀색이 지붕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지붕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아, 전면쪽 돌려가야 돼요. 네. 이렇게 끼고 뭐 설치 방법을 가르쳐주나 보죠? 안에 그 텐트 있잖아요. 그걸 씌우는 방법을 내가 몰라서 이분은 텐트 트레일러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찾아왔대요. 이야, 텐트 안에 침실도 있고 또 싱크대도 있고 와, 완전 집이네요, 집. 그거 좋죠, 편하니까. 가서 그 텐트 칠래봐요, 남자들. 한 2시간 동안 때 앞에서 살려니까 힘들어도. 평생 AS까지 해주다 보니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해요. 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캠핑카 제품도 파는 거예요? 네, 회사 한편에 캠핑카들이 전시돼 있는데 최고급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일단 처음 보시는 게 이제 조리 공간, 가스레인지 3구가 있고 싱크대,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소파, 넓게 앉으면 6명까지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네. 완전 바퀴 달린 집이네요, 집. 아, 나도 갖고 싶다. 얼마면 될까요? 이거 한 6천만 원 정도는 한대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짜잔! 승합으로. 예, 11인승 승합 스타렉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안에 가구라든가 요 밑에 베드 가구가 조금 또 달라요. 요거를 이제 테이블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은철 씨가 요새 작업하는 캠핑카랑 같은 차종인가요? 네, 근데 이건 내부 공간까지 완전히 개조한 풀옵션 캠핑카랍니다. 4명 정도가 마주 앉아서 이제 캠핑을 TV까지 들어가 있고 TV에 전기 시설까지 개조한 차에도 없는 게 없네. 자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3일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은철 씨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루프탑 만들기에 집중하는데요. 지붕 개조 작업 슬슬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게 일일이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 일반 차가 변신하는데 길게는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매달 네다섯 대의 캠핑카가 이렇게 탄생한답니다. 와, 은철 씨 뭔지 하나까지 놓치지 않네요. 네,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의자까지 끼워 놓으면 작업 끝! 와, 멋진 캠핑카가 또 하나 탄생했네요. 또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 또 인연을 맺고 정이 들었던 건데 또 이제 나가는 그런 좀 자식을 어느 정도 케어해서 내보내는 그런 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들여 만든 작품을 선보일 차례. 한번 작동 한번 해보세요, 루프를. 주인분도 큰 맘 먹고 세차를 맡겨줄 텐데 어째 결과는 만족스러울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배도 올리시고. 여자가 하기엔 좀 빡실 것 같은데요. 네. 남자들은 괜찮은데. 네, 남자들은 충분히 하겠는데요. 은철 씨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의 로망이 실현된 것 같죠? 그러면 은철 씨가 꿈꾸는 로망은 뭘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꿈의 캠핑카가 있어요. 관광 시티 하는 2층짜리 버스, 이런 버스를 해서 2층에는 진짜 정말 테라스 하나 만들고, 예. 1층에는 이제 침실이라든가 뭐 안에 가정집, 럭셔리 호텔 같은 걸 꾸며서, 예, 국내뿐만 아니라, 예, 이제 통일이 되면서 육로로, 예, 세계 유라시아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드는 게 정말 꿈이고요.